안녕하세요. 행조선입니다. 공항 방송은 남북한 국민들과 함께 통일을 선언합니다. 공항 통일 방송은 조선의 개혁 소방과 민주화를 염원합니다. 공항 통일 방송은 조선 인민들의 안전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반대하고 불편하며 불편하게 행용하는데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외교 공백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은 최근에 일종의 교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겉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적대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편집을 위해서 미리 다 협의를 한다는 거죠. 미국은 명목상 지금 동계올림픽을 중재하고 나설 수밖에 없어서 개최하긴 하지만 사실 미국이 보이콧을 하고 일본이 올림픽을 출전해서 러시아처럼 미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쓰고 선수들은 얼마든지 올림픽 출전을 할 가능성이고요. 올림픽 출전 금지를 당한 선수들까지도 오는 중국 동계올림픽에는 러시아